채널K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100만이에요. 100만. 네. 드디어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업계 최초죠. 예. 최초, 증권업계 최초로 이제 유튜브 구독자 100만을 넘었는데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여러분의 성원을 먹고 여기까지 온 이상 네. 더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1000만까지 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200만, 300만 넘어서 1000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이 후원해 주시고 네, 많이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애널리스트 토크쇼입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네. 준비했어요. 이제 어닝 시즌이 곧 열립니다. 하다 보니 주요 업체들 또 업종별 실적은 어떠할지 이 시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사실 기대가 꽤 높아요. 디스플레이는 그렇죠. 네. 실적 전망 상향되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부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적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환 연구원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실적 시즌, 이제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실적을 쭉 정리를 좀 해주신다고 해요. 네, 디스플레이 이제 만드는 회사부터 소재업체, 장비업체까지 그래서 좀 많더라고요. 네, 간단간단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가장 먼저 봐야죠. LG 디스플레이 실적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1분기 실적을 영업이 한 5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제가 이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만 해도 꽤나 이제 컨센서스가 좀 낮게 형성이 돼 있는데 네. 이후에 이제 컨센서스가 많이 높아지면서 이제 컨센서스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실적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 사업부가 다 좋아요. LCD 가격 자체가 작년 7월부터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계속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모바일 OLED인 PIOLED도 이제 아이폰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분기도 여전히 좀 분위기가 괜찮은 상황입니다. 또 이제 기대 이상이었던 부분이 이제 OLED TV 쪽이에요. 네. 제가 저번에도 이제 TV 쪽 얘기를 많이 하셔주셨는데 OLED TV가 사실 상반기는 좀 상대적으로 비수기거든요. 원래 하반기 연말 시즌에 많이 팔리고 네, 1분기 약간 수요가 더 이제 슬로우해지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전혀 이제 4분기 대비 수요가 꺾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추정치를 올리면서 저도 이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영업이익 추정치를 올렸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미니 LED TV 얘기를 네, 네. 제가 맞아요. 했었잖아요. 그래서 미니 LED가 이제 LCD,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OLED보다 당연히 이제 더 떨어지지만 LCD 중에서 이제 프리미엄급으로 나오면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소비자들을 네. 수요를 이제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출시가 됐어요. 이제 네. 연초에 출시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가격보다 이게 아무래도 출시 가격이다 보니까 훨씬 비싼 가격으로 이제 출시가 그래요? 됐습니다. 그럼 매력이 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현대가 개장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현대에 제가 이제 삼성이랑 LG 매장을 이제 방문을 해보면 LG 네. 매장에는 OLED TV 라인업들이 이제 다 깔려 있고 삼성 그 매장을 가보시면 그 미니 LED. 미니 LED인데, 미니 LED. 근데 QLED와 이제 미니 LED를 결합한 네오 QLED TV라고 그걸 하거든요. 그 TV들이 이제 라인업이 깔려 있어요. 근데 이번 출시 가격을 보시면 가장 저렴한 제품이 미니 삼성의 이제 미니 LED TV에서 네오 QLED가 한 250 정도 되고 몇 인치? 55인치. 55인치. OLED는 그러면 같은 크기면 어느 정도? 그 이제 OLED도 예전엔 되게 비쌌는데 네.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한 300 정도로면 살 수가 있거든요. 대신 이제 출시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OLED도 과거에 이제 가격이 출시할 때는 가장 이제 큰 인치긴 하지만 1000만 원 이렇게 출시를 했다가 네. 지금은 정말 많이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의 네오 QLED도 300만 원이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OLED TV 수요 자체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타격을 전혀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대비 OLED TV가 수요가 꺾이지 않고 아주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OLED TV가 생각보다 좋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영업이 한 5천억을 기록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이 역진이 안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이 어릴 때는 뭐 24인치, 28인치, 32인치, 32인치만 돼도 뭐 TV가 와 크다 그랬는데 55인치 말씀하시는데 그거 눈에 보이나? 요즘 보통 한 65인치 그렇죠. 뭐 이렇게들 많이 쓰니까
잘 팔리면 좋은데. 네. 뭐 어쨌든 LCD 가격도 이제 오르고 있고 OLED TV도 미니 LED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수요가 맞습니다. 유지되고 있고 해서 1분기 실적은 좋을 것 같다. 네. 1분기는 사실 뭐 썩 원래 성수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괜찮을 것 같다. 이게 2분기에도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수세가? 2분기 실적을 다시 봐주시면 2분기가 네. 이제 조금 비수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폰이 이제 작년 생각보다 조금 늦게 나오면서 네. 4분기에 이제 실적이 많이 반영이 됐고 1분기까지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2분기는 그러면 약간 공백기가 있겠죠. 모바일 쪽에서는. 그래서 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반면에 뭐 IT 제품이 이제 언택트 시대가 계속 아예 지속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뭐 노트북, 태블릿 이런 수요가 작년에만 사실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도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실적도 대체적으로 괜찮고 TV도 여전히 잘 팔릴 것 같아서 모바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괜찮으나 계절적 비수기 영향이 일부 반영이 되면서 2분기는 이제 뭐 1분기보다는 혹 영업이익단에서는 이제 감소를 할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다시 이제 하반기가 되면 네. 다시 이제 플래그십 스마트폰, 아이폰, 차세대 이제 아이폰이 나올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이제 3, 4분기 실적은 다시 QOQ로 이제 강한 실적을 보여줄 걸로 저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보면 이제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 이제 올해가 되면은 코로나가 좀 저기 진정이 되고 여행을 갈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올 연말까지도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그 사이에 이제 뭐 냉장고도 하나 바꿨고 또 돈이 좀 쌓이니까 TV도 하나 바꾸고 맞습니다. 아마 그런 저기 그 사이클이 아닌가 싶어서 네. 잘못하면 이제 여행이 본격화되면은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아무래도 언택트에 사실 굉장한 큰 수혜를 생각하지 못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그 LCD 라인을 원래 좀 정리한다는 네, 게 계획이었는데 네. 가격이 네. 반등하면서 그게 살짝 늦춰진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거는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7월부터 LCD 가격이 빠지지 않고 이제 반등을 네. 지금 6개월이 넘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 상승세, 근데 네. 거의 1년 가까이 그 상승세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패널 업체들 입장에서도 굳이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렇죠. 되고 있는데 굳이 네, 굳이 빨리 닫을 이유가 없어졌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LCD는 LG 디스플레이 LCD TV 라인 기준으로는 네. 올해 이제 거의 저는 이제 안 닫는 걸로 사실 남은 라인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당연히 LCD 업황이 갑자기 이제 안 좋아지거나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시 언제든지 다들 준비는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연내에 철수는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지금의 저의 생각입니다. 가격과 연동되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일단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이제 전방이 일단 나쁘지 않으니까 네. 후방 쪽으로 가보면 일단 뭐 소재주들을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소재주도 종목이 워낙 많아요. 네, 네, 제가 핵심 위주로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뭐 볼까요? 네, 덕산 네오룩스가 이제 OLED 소재 대표 업체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이 회사의 이제 실적을 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보고서를 제가 이제 어제 좀 발간 업데이트를 네. 했고요. 1분기 이제 영업이익을 114억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100억 초반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존 예상치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보다 좋은 실적을 1분기에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3, 4분기가 OLED는 상대적으로 모바일 OLED는 상대적으로 성수기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덕산네오룩스도 과거에 보시면 상반기보다 이제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보시면 올해 상반기는 작년 하반기 이제 버금갈 정도로 되게 실적이 좋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배경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1분기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폰도 잘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가 또 출시가 되면서 그 효과도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스마트폰 외에 기타 부분에서도 OLED 패널 채용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샤오미가 이제 OLED 노트북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OLED 패널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에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네오룩스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아이오닉 5 전기차 네. 나왔잖아요. 네, 거기 옆에 있는 이제 사이드 미러 또 이제 OLED 패널이 사용되는데 이것도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이 채용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노트북, 뭐 차량용,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이제 삼성이 QD OLED를 또 양산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닌텐도 스위치라는 이제 게임기가 있어요. 네네. 이 게임기에도 이제 OLED 패널이 채용되기로 결정이 좀 된 바가 있어서 단순 스마트폰에서 OLED 패널이 이제 채용되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패널이 사용이 많이 되면 당연히 덕산 네오록스 같은 OLED 소재 업체의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실적도 저는 이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제 보시면 영업이익이 5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이제 30% 이상 증가할 걸로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덕산네오록스의 12개월 포워드 PE 차트인데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다변화가 이루어진 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가가 리레이팅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그러면 목표가 상향하신 건가요? 네, 목표가를 5만 6천 원으로 소폭 상향을 했습니다. 5만 6천 원까지. 뭐 하반기로 가면서는 기존에 누리던 성수기 효과까지 더해서 실적은 더 좋겠네요. 네, 그렇죠? 또 오늘도 기사가 나왔던 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QD OLED TV 양산을 시양산을 이제 6월에 시작을 한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한 3분기 정도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네오록스 하반기 실적이 지금 추정치보다 더 상향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 이런 기대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상단이 좀 열려 있는 걸로 적용처가 많아지고 있고 이제 들어가는 쪽에서의 호황이 예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4만 5천 원대요. 4만 9,500원까지 올랐다가 살짝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목표가는 5만 6천 원까지 일단은 열어놓고 계시다는 거. 덕산 네오록스 첫 번째 종목으로 봤고요. 뭐 워낙 흐름이 좋은 종목이어서 맞아요. 사실 첫 단을 봤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이제 약간 형제 같은 종목인데요. 별책부록. 덕산 테코피아라는 회사입니다. 덕산 테코피아는 주요 이제 사업부는 OLED 소재, 반도체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OLED 소재는 거의 이제 네오룩스가 주 고객사이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와 이제 많이 동행을 한다 분위기 자체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OLED에서 어떤 걸 하냐? 네오룩스가 OLED 소재를 만들 때 이 OLED 중간체라는 걸 갖고 와서 이거를 뭐 합성하고 정제해서 완전한 이제 OLED 소재를 만들거든요. 그 OLED 중간체를 만드는 회사가 이 덕산 테코피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LED는 앞에서 말씀드린 네오룩스와 그림자체는 동행을 할 걸로 보이고 이 반도체 쪽이 또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향으로 프리커서 소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재가 지금 특히 덕산 테코피아는 삼성전자 낸드향으로 많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삼성전자의 낸드 출하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희가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낸드 캐펙스, 그러니까 투자도 올해 많이 할 걸로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거는 덕산 테코피아의 수혜로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반도체 쪽 매출액만 전년 대비 거의 50% 가까이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OLED도 당연히 네오룩스와 함께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 사업부가 굉장히 지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도 216억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한 좋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은 그 사이에 몇 번 그 소개를 맞습니다. 했던 종목인데 그때도 이제 무슨 말씀하셨었냐면 일단 뭐 저기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여전히 좋고 이제 그리고 하나 저기 그 밸류에이션 할 때 빼놓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2차전지. 네, 신규 소재. 그쪽은 어때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여전히 올해 실적은 제가 반영을 안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것이 성공이 돼서 가시화가 된다면 추가 이제 실적 상향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터지지는 않은 그 사업부. 네, 아직 근데 뭐 저희가 당장 그걸 단기에 올해 상반기 내에 될 거다 이렇게 얘기는 드리지는 않아서요. 네. 그냥 그래도 올해 좀 연내에 가시화 될 걸로 이제 기대는 하고 있는 연내로 상황입니다. 연내로 보시는 거네요. 주가 움직임을 보면 이제 형격인 덕산 네오룩스가 더 강하고 맞습니다. 테코피아는 이제 아무래도 동생이다 보니까 따라가는 입장이고 그 정도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러게요. 테코피아. 이제 OLED는 네오룩스가 좋으니 당연히 좋고 반도체도 삼성낸드 쪽이 좋으니 좋고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덕산 테코피아 두 번째로 봤고요. 세 번째는 또 PI 첨단 소재인가요? 네, PI 첨단 소재는 저희가 예전에 언택트 그 기업 탐방도 한번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린 바가 있는데 일단 요 그 PI 첨단 소재도 12개월 포워드 P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네. 27년에서 18년 그리고 거의 19년, 18년 말까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이 사이클이 있어요. 네. 이때 PI 필름, 이 회사가 만드는 이 PI 필름의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지면서 주가 강세가 1년 넘게 지속됐던 바가 있었는데요. 이때 PI 필름 수급이 워낙 타이트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하고 사실 고객사들한테 가격을 인상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공급도 늘어나면서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3년 만에 이 가격 인상 사이클이 다시 도래한 상황이다. 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 182억 원으로 이제 예상치에 이제 부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 인상을 이제 1분기에 진행을 하다 보니 전반적인 모든 가격 인상은 2분기에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2분기와 하반기는 실적이 더 좋을 걸로 이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가격 인상 덕에 올해는 영업이 836억으로 전년 대비 40% 가까이 성장할 걸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격 인상이 다시 가능한 사이클에 접어든 이유가 네. 뭔가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아까 이제 스마트폰에만 이제 적용이 되었던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다변화가 되면서 수요가 증가한 OLED 소재도 그렇게 됐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네. PI 필름 그 필름도 좀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스마트폰 기기에서 탑재되는 양도 증가를 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전장용, 그러니까 차량용에도 많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량용뿐만 아니라 또 IT 기기, IT 기기라 하면 노트북, 태블릿 모든 전자기기에 다 이게 탑재가 되면서 저희가 아까 뭐 노트북 수요도 좋고 태블릿 네. 수요도 좋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반영이 된 게 이 PI 필름의 타이탄 수급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기존 스마트폰에만 실적이 좀 연동되던 업체들이 어플리케이션 다변화를 통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걸 보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항상 평가를 하거든요. 리레이팅 네네. 될 요소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PI 첨단 소재도 네오룩스처럼 어플리케이션 다변화를 통해서 수요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반면에 또 PI 첨단 소재의 경쟁사들이 대부분 이제 해외 업체고 네. 이 PI 필름이라는 게 거의 독과점으로 되어 있는 그래요.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경쟁사들이 거의 증설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PI 첨단 소재가 작년 11월에 먼저 증설 공시를 하면서 발빠르게 좀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증가하면서 이 필름의 가격 인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주가 측면에서도 이번에도 18년도 저 사이클 때처럼 밴드 상단을 넘어서는 정도의 흐름을 기대하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밴드 그래서 이 화살표가 네. 밴드 상단을 향해서 이제 간다 약간 이런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들이 최근에 좋은 거는 대체로 보면 이제 밴드의 센터 라인을 다 저기 그 위에 그 돌파하고 있으면.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 거죠, 뭐. 예.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요. PI 첨단 소재. 그렇군요. 봤고요. 다음은 또 어떤 기업인가요? 다음은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는데. 네, 제가 예, 이제 예. 이첨소는 2주 전쯤 이제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이첨소. 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말씀을 드리면서 대형 OLED TV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OLED TV에 들어가는 필름을 하는 회사가 이 이녹스 첨단 소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빠르실 것 같아요. 사업은 되게 많지만 네. 지금의 핵심은 그 대형 디스플레이, 대형 OLED에 들어가는 필름이다. 그럼 어떤 필름이냐? 네. OLED라는 그 소재는 유기물질이어서 산소와 수분에 좀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호를 해주는 필름이 필요하거든요. 그 보호 필름을 이녹스 첨단 소재가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작년 3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많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주가가 좀 오르려 하면 작년에 계속 이제 상방이 막혔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경쟁사들이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사와 소송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신규 경쟁사가 진입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회사의 좀 주가 상단을 막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다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소송했던 경쟁사와 합의로 작년 말에 이제 완전 종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신규 경쟁사 진입도 우려했었지만 지금 가시화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는 더 이상 이제 싸움 없이 편하게 주가가 갈 걸로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쪽은 그렇게 되면 진입장벽이 좀 있는 모양이죠. 진입장벽 굉장히 있고 투자 비용도 좀 들고 수율 잡기도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제 처음으로 그 OLED TV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네. 경쟁사들이 나도 하고 너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분위기였는데 올해는 조금 안정화돼서 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LG 디스플레이가 대형 OLED에서 패널을 450만 대 정도 출하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700만 대 이상 출하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이녹스 첨단 소재의 실적 자체도 많이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올해 영업이익을 631억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한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메인이 LG 디스플레이 OLED TV 패널용 필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 굉장히 이제 주가 좋은 흐름 보이고 네. 있고요. 또 밴드를 보시면 네. 주가는 또 많이 올랐지만 낮네요. 네, 또 실적으로 기준으로 보면은 밴드 하단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은 이제 주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도 올해 작년에 이제 여러 이슈들이 있었지만 올해는 좀 호실적과 그리고 주가 상승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제 작년에 주가를 못 움직이게 했던 네. 실적은 괜찮았음에도 상단을 눌렀던 이슈들이 제거가 되면서 올해는 실적만 보고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맞습니다. 여건이 됐다라는 점에서 네. 작년 소재. 또 작년에 영업 제가 아까 뭐 소송 있고 네네. 이런 이슈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영업 외단에서도 그러면 이제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영업 외에서만 발생한 그 비용이 100억 가까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단기 순이익에 아무래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작년 단기 순이익 보시면 전년보다 많이 이제 축소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올해는 이제 이런 이슈들이 아예 또 없어지기 때문에 네.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이제 EPS에 영향을 주는 거죠. 단기 순이익 자체도 485억 원으로 크게 성장할 걸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주가가 최근에 워낙 가파르게 올라서 괜찮나 싶었는데 아까 밴드 보니까는 하단에 있어요. 네, 그죠? 실적 생각한다면 부담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소재 업체는 여기까지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장비주예요. 장비주 중에서는 AP 시스템 네. 보고 계시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 장비 업체들이 있지만 지금 OLED의 가장 메인 장비 중 네. 하나인 AP 시스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AP 시스템은 과거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던 이제 기억들이 다들 있으신데 네, 맞아요. 최근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중소형 OLED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쪽 실적은 아무래도 거의 좀 미미하지만 중국 업체들이 투자를 하면 항상 100% 수주를 받아오는 ELA 장비를 거의 독점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네. 이제 기술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ELA 장비에서 이 장비를 이제 사용할 때 주기적으로 소모품을 갈아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파츠라고 불러요. 네네. 이 파츠는 신규 투자가 없어도 계속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실적 안정적인 실적을 어느 정도는 받아줄 수 있는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올해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는 디스플레이도 좋지만 반도체 쪽을 사실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까 삼성전자 낸드 투자를 올해 이제 많이 할 계획이다 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도 삼성전자 반도체 향으로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장비라는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여기서 반도체 및 기타 이렇게 해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400억 원대에 머물러있던 매출액이 올해는 이제 600억 원에 넘어갈 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낸드 투자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 보고 있고 올해 이제 2분기가 되면 반도체 쪽 매출액이 200억을 넘어가면서 사상 최대를 이제 기록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쪽도 말씀드린 이유가 반도체 장비 자체가 디스플레이보다 마진이 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비중이 아직 더 크지 않아도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서 올해 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이제 608억 원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로도 실적을 다각화를 하면서 펀더멘털이 견고해지는 모습을 좀 올해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이제 OLED 노트북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네. 올해 하반기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 투자가 몇 년 만에 반갑게 다시 이제 단비처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AP 시스템은 다시 이제 ELA 장비를 삼성 디스플레이 향으로 또 오랜만에 공급을 하게 될 걸로 기대하고 있어서 올해 뭐 반도체 장비도 펀더멘털 좋아지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도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 모멘텀으로 추가 여러 모멘텀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를 특히 더 관심 갖고 올해는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투자 얼마나 나오는지. 근데 소재주가 움직인 거에 비해서 장비주들의 움직임 좀 둔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수요가 좋을 때 당연히 이제 가동률을 올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가동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소재가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소재 업체들이 먼저 이제 강하게 오르고 그 가동률이 완전히 다 찬 게 확인이 됐을 때 신규 투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장비는 상대적으로 좀 더 늦게 움직이거나 덜 움직이거나 하지만 이제 투자 이야기 나오면 또 이제 가파르게 움직이는 그렇죠. 게 장비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신규 투자가 거의 부재했기 때문에 네.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작년에 그렇게 장이 그럴까요? 좋았는데도 거의 오르지 못하거나 오히려 빠지거나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장비 업체들이 올해 이제 하반기 삼성 디스플레이 신규 투자와 함께 조금 더 수혜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단 국내만 그 수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중국도 많이 하잖아요. 중국 쪽에 최근에 저기 그 디스플레이 쪽 상황은 어때요? 중국도 이제 작년에 투자를 이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작년이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는 감소할 걸로 보이고요. 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업체가 BOE라는 중국 업체죠. 근데 이제 BOE가 OLED의 메인 고객사가 화웨이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화웨이 제재를 받게 됐다 보니 아무래도 그쪽 타격이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다른 뭐 오포, 비보, 샤오미 또 뭐 그리고 기타 다른 고객사를 계속 겨냥해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화웨이가 메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타격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지금 더 하기보다는 좀 수요를 먼저 잡아서 다른 곳으로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는 걸 우선순위로 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투자보다는 이제 가동률을 높이는 효과. 그러면 이제 뭐 AP 시스템 파츠 같은 거는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장비 쪽은 신규 투자가 작년보다는 이제 감소할 것 같습니다. BOE 그러니까 뭐 생각나는 업체가 우리 비아트론. 아 맞습니다. 네, 그쪽으로도 많이 나가잖아요. 식각 장비인가요? 그냥 국내 업체들 자체가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다 기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한국 장비 업체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어쨌든 OLED에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고 국내 이제 장비 업체들도 이 고객사들한테 납품을 한 이력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중국 업체들도 한국의 장비 업체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비 업체인데 네. 그런 걸로 본다면 시가총액 4천억대라고 하면은 조금 싸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과거에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를 많이 했을 때는 제 기억으로 거의 1조 가까이 그러니까요.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국내 그러니까 주요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신규 투자가 장비 업체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반기 그 신규 투자 나오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위로의 여력은 얼마나 열려 있다고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목표 주가를 39,000원으로 제시를 했으니까 네. 지금 주가 대비로는 훨씬 업사이드가 좀 그래도 30% 정도 열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LG 디스플레이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소재 업체들 여러 그리고 이제 AP 시스템까지 장비주까지 쭉 한번 커버를 해주셨는데 이 안에서 가장 매력 있게 보고 계시는 종목이 하나 있다면 탑픽 하나 꼽아주시고 마무리. 일단 소재 업체들을 다 이제 선호하고 있고 소재.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OLED가 여기저기 적용처가 정말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다변화가 네. 되고 있어서 그렇네요. 퓨어한 그 OLED 소재 업체인 덕산네오루스가 수혜는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냥 자동차 앞유리까지 OLED가 딱 들어가면 딱인데. 언젠가는 그런 날이 있을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토픽은 덕산 네오룩스. 오늘 김서원 연구원 모시고 이제 어닝 시즌 앞두고서 기대 굉장히 높은 섹터죠. 그러니까요. 디스플레이 업종 내 종목들의 실적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리하는 데 도움되시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김서원 연구원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